아몬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7쪽에 있습니다. 아몬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라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나의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지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운데 좀 손 좀 비벼요. 아이고 추워요. 이제 또 일 반동안 일하면 이제 정집사 다음에는 잘라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목사가 명령하면은 다 해야지. 요 깨울 받아가지고 잘 하시다가 뭐 요 여기도 와가 제가 보고 하지. 이거 아니 이거 없을 때는 안 춥더니 반동안 있으면 왜 더 춥나. 이상하네. 정진사님 부지런히 잘 하시는데 이제 반동관이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이란 무조건 쓴 종애가 온전해야 돼. 온전히. 할렐루야. 지혜가 부른다. 할렐루야. 뭐가 부르냐? 지혜가 부른다. 지혜. 애인이 부르나? 돈이 부르나? 뭐가 불러요? 저 서울대학이 부르나?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할렐루야. 명철이 소리 높았어. 싸그리 문 앞에서 빨리 오라고 막 부르는 거야. 이 세상에 우리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귀와 장관 그런 역사 재물도 어디서 오느냐? 지혜에서 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다른 모두 인사해요. 인사해요. 지혜의 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원래는 지혜 왕이 되자고. 손 비벼지고 덩어리 두드려지고 빨리빨리 추운데 아이고 벌쩍벌쩍 뛰어. 예수 나의 아멘. 아, 뛰어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신이 막 떠나갔네. 이 찬양하면 예수 나의 지혜 청명. 아멘. 임마누. 지혜 청명이 하늘에서 주님이 후이 주시고 꺼지지 않는다. 아멘. 몸좀 흔들어. 몸좀 흔들어. 따뜻하게. 예수 나의 임마누엘. 몸 흔들어요. 굉장히 따뜻해. 아멘. 할렐루야. 덩어리 두드려주고. 장로님 덩어리 빨리 두드려주고. 빨리. 예수 나의 사랑.
아멘. 임마누엘 아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아 아멘 아멘 아 예수 나의 성령 충만 예수 나의 성령 충만 아 나의 목자 아 아멘 여호와로이 아 아멘 아 따뜻해 살로 단추 예수 나의 샬롬 예수 나의 여호와 샬롬 아 아멘 임마누엘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아 장난이라고 모두 다 동안 같아 아주 어린애 얼굴같이 아주 활짝 비었어 할렐루야 아이 우리 예수 지혜란 것은 바로 예수다 예수다 네가 예수를 알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부와 모든 것이 다 온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참 이 성전 없는 이제 하나도 없 좋은 게 다 달아갔어 여러분 안 춥죠? 예 성령의 불이 막 임했어 찬양을 하니까 할렐루야 아, 우리 그 교회에서 보낸 갚아라 갚아라 하지 말라 빚준 자에게 갚아라 갚아라 돈 내놔라 하지 말라 성령님은 아주 지혜가 지혜와 기묘란 못 살아 아주 모략꾼이야 깨가 안 보따리야 깨가 안 보따리 아, 한국의 종들을 이 가파라 메시지 한국의 5만년 종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금 종들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돌아온다고 종아 저 네가 저 종들이 한국의 종들이 저렇게 명예 물질 권세 음란에 빠졌던 종들 타락한 종들이 이제 저 이렇게 돌아오는 이 환영을 네가 본다면 네가 입이 벌어질 거라고 주님 응답하시고 반드시 대처한 내 계획한 이 일들이기 때문에 종들이 다 돌아온다 근데 한국교회 종들이 거의 다 돌아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분당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도 서울시내 노모자 모두들을 버스에다 태워가 모욕시키고 옷 드리고 생필품을 드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옥하는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1억 5천의 그 성회를 취소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직자에게 별도로 쓰겠다면서 몇만 명에게 막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교단에서도 정말 KBS 88체육관에서 수천 명, 삼천 명 넘어 많은 그 무직자들, 실직자들 데려다 놓고 속옷 주고, 겉옷 주고, 양말 주고, 성경 주고, 침낭, 고급 침낭 주고, 위에 뭐 박하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분당 한시 그걸 노숙하는 형제 자모리를 처치가 영육간에 천국 잔치 열고 교계 신문과 방송 각 기관이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주님께서 막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가까스에 그래서 막 여기 50%가 노숙자도 50%가 가정으로 돌아간 자들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많고 이렇게 편지도 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갚아라 이 우리가 이 성전 없는 희생의 대가가 한국의 종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지혜라 뭐 떠들지도 않네 뭐 소리치지도 않네 조용히 뭘 보냈어요 갚아라 갚아라 하지 마라 이 돈 좋아하는 이 귀신들아 갚아라 갚아라 하지 마라 빚지고 크게 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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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라고 하나님의 조용한 성령의 날성금이 조용히 가니까 그들이 홍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가지고 종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물질을 풀어 가난한 자에게 샥 주는 거야 할렐루야 살라누기 운동도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자라면 우리 교회 돈으로 또 하면 되는 거야 그제야 대상자 있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살라누기 운동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게 해달라 했더니 확산됐어요 장로님 확산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돌아봤자 한계가 있어 한계 그죠? 그런데 막 전국에 살라누기 운동이 확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 하나님 감사 박수 할렐루야 이게 지혜란 말이야 우리는 작은 돌 하나가 10년을 깨트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게 하나님의 다이나마트 같은 폭발의 그 말씀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면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라누기 운동이 막 학교 애들도 국민학교 애들도 다 살살살살 뭐 라면 가져오라 그리고 그 두고 또 뭐 각 기관에서 방송국에서 막 나팔을 크게 불어가 구제비 뭐 보내고 막 학교에 모두 뭐 직장에 뭐 전국에 퍼졌어요 아버지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까지 그 성전 뭐 100년 없어도 뭐 되겠네 뭐까지 그 할렐루야 네 심령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여 모라고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 위에 강림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림하면은 오늘 우리 98년도까지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담난하고 우승숭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쌤내고 영광 찾고 이런 욕심과 정욕으로 안목의 일생의 자랑으로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샥 성령에 불러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라 네 죄악을 예수의 피로 태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부 98년의 옛사람을 다 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른다. 우리가 한 1년 2년 전쯤 아마 이 잠언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잠언서는 그래도 재탕해도 또 은혜스럽더라고. 할렐루야. 재탕 우리가 간간히 적어야 돼. 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인다 막 부른다는 거야. 우리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뒤로 돌아봐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지혜가 부를 때 아멘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부르는 사랑의 소리,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소리, 사랑의 소리, 이 사랑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다, 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내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될 줄 모른다. 우리 인생이 앞날은 알 수 없고 들이 꽃과 같고 안개와 같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이 사랑의 지혜의 소리를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경청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그 지혜 부르는 소리 명철의 소리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우리는 바로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과가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내가 태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했다? 태초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새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고 바다가 생기지 않고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고 산이 세움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 전에 내가 났으니 땅도 들들도 하늘을 지우고 궁창을 헤매내 두를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혜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내 영혼이 다 다시 재창조 아름답게 구원받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니를 지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태에서 니를 조성했고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기록했고 누구누구 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대한민국 누구 아들로 딸로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다 모태에 조성할 때부터 하나님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움을 주님 앞에 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꺾였어. 가지가 나무 밑에 나무에 붙어있으면 꺾여 불사른다 했기 때문에 자만한 영들이 이 세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주고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는 계시록 일곱 교회 이기는 자는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것은 바로 지혜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세대가 주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인간의 영광과 자만의 그 극치에 이 세대에 참으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말씀을 주고 주어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빛이 왔으나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영혼의 창조자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을 그 지혜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알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해 영광 그 높은 반열에 가는 것도 또 왕권을 받는 것도 지혜로 너희가 해의 영광 가고 할렐루야. 지혜로 왕권을 받고 할렐루야. 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지혜는 99년 한해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주신 이래만은 자마서 8장 설교해라 종아 지혜가 너희들이 지혜가 너희들을 생명을 주고 지혜가 너희를 살리고 할렐루야. 지혜로 이 모든 부가 오게 됐다. 우리는 사탄에게 뺏기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든 삶이 나의 위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모두 각각 제 길로 양같이 제 길로 가는 이 시대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오늘 여러분 주의 영이 이 시간 눈같이 비같이 폭포같이 생수같이 넘쳐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를 여러분 영에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설교하면 말씀이 그대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진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원하나 자기 길로들 다 가는데 저 나보다 귀한 영혼들이 두더지같이 산다. 너희들이 나의 길에서 떠났어. 자 각각 제 길로 산다. 두더지같이 산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길이 바로 지혜는 나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깊고 넓고 높고 아니 더 크게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선생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이 술람미 여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강림의 날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우리들이 어떤 지혜로서 그분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보화가 바로 지혜라는데 오늘 네가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후이 주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후이 주고 꾸짖지 않으시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진주보다 이 지혜는 더 값이 있다. 네가 세상에 무엇을 지금 탐하고 무엇을 욕망하느냐, 네가 가진 소원이 뭐냐, 이 제일 너가 구하는 사모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지혜를 삼아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99년 한 해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미련한 그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오늘 성령의 그 의의 병기로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막 나타나는 여러분 성리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오면은 전부 기루가이 하는 거야. 기루가이. 기루가이가 뭐야? 뒤집어서 다 고친다 말이야. 수순한다 말이야. 할렐루야. 떨어지고 비틀고 기루가이는 일본 말인지 모르지만 다 우리 교회 오면은 멍땅 영혼을 기를까이 하는데 아이고 센터에 오니까 와 뭐가 하는 목사님 말씀이 세다. 세야지 이제 고기 먹어야 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고기를 잘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이제 저지나 빨고 앉아가 앵앵앵앵 하고 똥이나 사고 오줌 기죽이나 사번치고 아이고 쪼다. 근데 이제는 그런 자는 신랑 예수가 절대 안 들어가는 신부가 말이야 유방도 풍만해야 되고 엉덩이 힙어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는 먹고 살이 어동동 쳐가지고 예수님이 하우 I love you 하고 샷 데리고 가는 그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빈대적 가지고 말이야 남을 먹일 줄도 모르고 지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어. 유방에서 남을 갖다 영적으로 먹일 줄 알아야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가 충만 장성한 자가 돼가. 할렐루야. 맨날 목사님 코질질질 흘리고 아이고 저 성도 또 문제 이렇게 했구나. 빈대젓이야 뭐 저지서야 뭐 자식을 먹이지 영적인 자녀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큰 능력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세대가 자기 정욕과 욕구만 채우기 때문에 가문 이슬의 사탄에 속아서 사는 혼미한 영들이야. 너희가 혼미한 영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직자들도 성전의 것만 중요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귀중하냐. 우리는 담대치 못한 영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본인이 알면 알수록 내 지혜는 충족해지고 알면 알수록 부요가 내게 오고 알면 알수록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공급하는 힘이 바로 예수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에서 다 오기 때문에 바로 이 세대에 하나님 안 섬기는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 안 섬기는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차원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그러나 모른다고요. 그의 깊이를 정량하지 못한다고요.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그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광 귀신에 잡히고 내 자의 혼의 삶으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깊이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무엘상 2장에 종교와 부가 내게 있다. 할렐루야. 나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 왕을 세우고 방백을 세웠다. 그러나 나의 권능을 도적질 당하고 팔아먹고 바로 이 세대에 너희가 잠자는 영 준비되지 못한 영이 되어서 흰 돌을 얻지 못한다. 심판의 흰 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는 흰 돌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계시록에 이기는 자 간문에 다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지혜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더욱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로릇 이 세대 이 지혜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예요. 헬라어로 소피아. 소피아. 지혜로운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울부짖는다.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다. 나를 알아다오. 나를 가까이 해다고. 내가 너희에게 부를 주고 명예를 주는데 지혜를 뺏기고 사람들이 다 사탄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울부짖고 기쁨의 소리를 막 바란다. 환호성을 막 바란다. 지혜가. 할렐루야. 네가 지혜를 취하면은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며 네가 지혜를 취하면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너 것이 되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도 네 것이 되기 때문에 지혜가 기뻐한다. 기뻐한다. 맞이하는 자에게 환호성으로 막 부르짖으니 네가 환호성으로 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만큼 우리를 환영하고 예수만큼 우리를 우리가 가장 모셔야 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심령의 궁전에 오늘 예수 아닌 그 우상들 다 찍어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우상이 있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몰라갈 자다. 사람이 우상이 이 시간 야살에 예수 이름으로 찍어버릴 자다. 성령의 불칼을 받을 자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 우상을 물러갈 자다. 할렐루야.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봐요. 내가 예수를 아마 설교한 내 아마 나 이거 하나는 자신 있어. 대한민국 어떤 설교 목사님 설교 들어도 내만큼 예수 사랑하는 설교는 없지 싶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강림에 사랑이 사랑으로 깊어져야 이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 하, 김 목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혜가 왔어. 지혜가 오니까 사랑이 또 넘치고 사랑이 바로 지혜요. 지혜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가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너를 영접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울부짖고 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부른다. 지혜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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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것입니다. 빨리 오라. 나를 맞이하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줘. 내가 너에게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길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다. 할렐루야. 울부짖는다 그랬어요.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 앉아가 오늘도 딴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돈을 좀 더 잘 벌어서 할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 오늘 물질보다 더 은금보다 가장 구할 것은 가장 소원을 우리가 가질 것은 지혜다. 네가 지혜를 가지면 부도 다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니까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어. 이 세대 어느 왕이 솔로몬만큼 부유한 그 영화를 누렸나 말이에요. 자문을 논하고 노래 논하고 시를 논하고 뭐 과학 뭐 생태학 심리학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으니까 온갖 것이 다 통달 해버렸어. 할렐루야. 개똥철학 앉아가 맨날 박사들 공부한다고 눈 뭐 까딛고 앉아가지고 봐봤자야 하나님께 지혜만 받아봐요. 할렐루야. 온갖 무슨 학 다 통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99년 한 해는 지혜 영으로 충만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 내가 가는 곳은 살게 되었어. 나와 대화하는 자는 살게 되었어. 할렐루야. 나를 만나는 자는 살게 되었어.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 되는 게 지혜. 지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살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저를 통하여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영이 안 산다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사탄 왕마귀에 잡힌 자요. 사는 게 원칙이.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 되면 우리는 어떤 창조의 능력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혜를 깨달아라. 할렐루야. 부르짖고 한데 히브리어로 깨닫는다는 말이 레하빈이라고 하는데 구별해라. 네가 분별할 줄 알아라. 네가 지혜를 받고 마음을 돌릴 줄 알아라. 할렐루야. 이해할 줄 알아라. 네가 알아라. 네가 바로 스스로 잘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 가문을 통과시키고 마지막 이 세대의 신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어떻게 힘으로, 내 혼자 생각으로, 내 혼자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런 모든 독단적인 것은 사탄이며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신 예수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뭐냐, 네가 종로를 잘하는 게 지혜다는 거야. 종로를 잘해라. 종로를, 옛날에 종로를, 제가 설교 자주 하지만 옛날에 종로를 사는 게 난 뭔지 몰랐어요. 종로를 뭐 종이 되어 오셨고 해도 아 그냥 막 어른에게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것 같다, 목사에게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노야 그건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누가 못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도둑놈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 나를 향한 가시, 찌르는 가시, 모함하는 가시, 내 원수한테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이야, 요거 이 문제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지금 또 왔어요. 문제가 또 왔어. 원수가 다 도둑질 해먹고는 또 내보고 돈 내놔라고 또 이렇게 죽인다고 또 달라더니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 근데 내가 우리 인간은 안 돼요. 우리 인간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점수가 깎이지만 아 솔직한 말이지 뭐 그 속으로 그러간 겉으로 그러간 척해도 소용없다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하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가리 떠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원수를 향한 마음이야. 분노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김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맞다고요. 더 큰 원수 붙이나봐. 밤새도록 이빨 갈고 저놈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걔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심령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게 하는 그 방법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를 붙이는 건 종로로, 원수에게 종로다고 내 거 뺏기면서도 다 줘야 돼. 돈 몇 천만 원도로 내줘야 돼. 장로님 내줘야 돼. 아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빨 갈려. 네 도둑해 먹은 거 도로 내놔라 하고 내가 따져야 돼. 하나님 성전 헌물 도둑해 먹은 거 내놔 하고 따져야 돼. 법에 가 고발하고 난리 나야 돼. 그러나 주님은 종아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 더러웠어 네 돈 안 쓴다 생각하고 줘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 못 줘요. 왜 내 거지를 줬으면 줬지. 이놈의 원수 내가 그러고 나가가 또 나를 모함하고 온갖 비방을 다 하니 원수지. 그러나 아버지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나를 축복하고자 종아 니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들이 너를 절대 해치 못한다. 그러나 저자는 앞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니한테 반드시 구걸하러 올 날이 있으리니 내가 원수를 갚아주리라. 사랑하는 자 원수를 갚아주는 게 애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안 갚아주는 게 애인이요.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의 핍박과 고난과 무안과 멸시와 천대와 이 모든 것을 어려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게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린 가만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더라고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했다 정말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이를 부르도록 가시는데 내가 뭐 나는 내 갚아봤자 얼마 갚겠어. 하나님이 갚아야 온전하게 갚는다니까. 여러분 원수 갚고 싶으면 하나님께 맡겨요. 맡겨 맡겨. 할렐루야. 내가 갚으려면 적금밖에 못 갚아. 원수를 밟아 뭉개려고 싶어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아 말이라도 하고 좀 그래하면 고소하고 시원해. 아 진짜 이빨 갈려. 우와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는 나 아이고 하나님 저놈의 왼수 어떡할까요. 손을 여기 놨다가 발을 물대 맞다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 원수 사랑 아,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당신이 내 속에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돈 내주기로 했어요. 더러운 돈. 할렐루야. 안서. 그러나 네와 우리 샘터 교회 사이에 기업은 너의 기업은 영원히 여기서 끝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내 선언하고 주는 거야.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아, 목사님 내가 이 못된 짓을 하고 종을 속이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귀신에 잡혀서 이 못된 짓 하다가 종을 죽이고 교회를 말아먹었으니 목사님 물질은 쪼들리는데 어떡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내가 아이고 기뻐주지. 이게 지혜야. 지혜야. 그러면 지도 살고 징계도 안 받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에게도 기쁨이고 하늘에도 영광인데 미련하고 둔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영광이 무너진 거 알면은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무함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영순술 하는 종이기 때문에 미움받는 데 일로야 일로. 여러분 한번 영순술 할 때는 저를 가장 미워해요. 왜? 하나님의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지적하면은 건면하면은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다고요. 교만한 그건 죽는 거야. 그래도 나는 좋아요. 미움의 대상이 돼도 좋아요. 에스겔서 33장에 파수꾼이 저 가리 땅에 임하는 걸 보고도 네가 외쳤어. 나팔을 불지 않으면 피값을 내 손에 잡고 네가 나팔을 불어서 그가 경비하게 되면 그는 살고 피값을 네 손에 살 찾지 않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린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여러분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쏘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뿌렸던 이 심판을 받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소리하면 절대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지혜가 있어야 승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말씀, 네게 말씀이 오면은 그것은 네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 할렐루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악 속에 빠졌던 자도 말씀이 가면은 그가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냐?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노멘으로 안 받고 자기 생각과 아직과 고집과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나 병든 그 암병을 진찰을 해야 진단서가 나와야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게 돼 있고 그러면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진단서가 반드시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지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지혜다. 순종만 하면 정금보다 천원보다 나은 네의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영수술의 실패가 영수술 못 받고 쫓겨나는 자들 한마디로 영수술 실패야. 그러나 나는 심판 안 받아. 줄 거 하나님 메시지 다 줬거든. 네 병이 암병이 이렇다 이렇다 진단을 다 내려 하나님이 줄줄이 말씀을 내려주가 그의 영적인 그 병든 상태를 다 말씀하신다 말이야. 내려주신다 말이야. 나는 줘요. 주는데 거저 줍니까? 나에게 붙이니 나는 해산이 고통당해요. 그의 뭐 교회와 종을 죽이는 짓을 하고 많이 말아먹는 짓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찌르고 이러니 저 고통은 저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수술의 실패는 왜 수술을 안 받느냐? 왜 수술을 안 받고 쫓겨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단서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날성금을 내려주면은 무조건 낮아지면 돼. 낮아지면 돼. 낮아져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내 죄가 이랬네 나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까? 모른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못해서 저승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낮아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에는 그는 살게 되는 거.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산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 받는 자들이 다 내가 뭐 이런 죄 지었나, 김 목사 저 귀신 들려가지고 나를 말이야 뒤집어 씌운다. 귀신 좋아하네.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한 죄로 네가 참도 못 받는 경지에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버지 날 쓴 불같은 메시지를 내려주고 성령의 진단서를 주면은 이 영 하나하나 우리가 수술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경한 자는, 좀 미세한 자들은 말씀을 받고 다 고치면 돼. 안 고치니까 암병 말기가 되어서 아버지가 나중에 내한테 딱 붙인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다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니까 말씀의 빛이 들어가질 않아. 그가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절대 수술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안 믿고 안 받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설교는 말이에요, 내게 기분 나쁠 정도로 내 심령에 팍팍 찔러야 돼. 간지러 귀를 차차차차 간지러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듣기 좋은 자, 네 축복받는다, 천국 받는다 소리 간지러주는 설교 들으면 여러분 죽는다고요? 이때까지 많이 들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만하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교는 기분 나쁠 정도로 내 심령을 찔러야 돼. 그래야 너가 사는 게 그게 설교야. 생명수야 그게.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 쥐가 교만하고 자존심이 세니까. 이 영서를 내려주고 하나님이 진단서를 내려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김 목사가 말하는 걸로 받는다 말이야. 그러니까 수술을 못하는 우리의 특징이. 다 쫓겨나갔잖아요. 죽었잖아요. 나가가 그러면은 뭐 고칩니까? 더 못된 짓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수술의 진단서를 성령이 밝게 알켜주는 이 축복이 어딥니까?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농고를 받는 거야. 받는 걸 지금 여기서 받는데 우리가 이걸 받으면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성금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만물에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는데 저 김 목사가 뭘 봐. 김 목사가 뭐 말 한마디도 내가 내 맘대로 어림없는 소리야. 내가 뭐 지옥 갈라고? 안 그래요? 지옥 갈라고? 죄 없는 자 있다고, 있는 자 없다고, 내가 이 지옥 갈라고? 의인을 악하다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 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악한 것이라 했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할렐루야. 온전케 하려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가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 안에서 지옥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 내가 지옥 간다니까요. 말씀을 안 받으니까 회개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특히 우리 샘터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성전 얻고 이런 은혜 마지막 영수술할 파트들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수술 암병된 이 모든 것을 수술하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 있어도 이제는 말이에요, 실패, 영수술에 실패, 교만하여 자존심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고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차원은 뭐냐, 내가 설사 잘하고 목사님이 나를 모함하는 일이 있다 해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아버지가 억울하면 밝혀주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수술하고자 성령의 날성금으로 찌르는데 왜 손을 잡아채고 말이여 도로 말이여 성령은 대의사고 나는 간노원이야. 간노원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의사 손에 칼을 뺏어가 나를 도로 죽이려고 난도질한단 말이야. 그건 쥐 죽지. 하나님 이번에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종과 저자에 너를 향한 칼질하는, 너를 종을 칼질하는, 수술하고자 살려주고자 하는 너를 칼질하는 저 칼을 내가 뺏어가 내가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저에게 칼을 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의 손에서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한다. 나 저를 통해 하게 해요. 그래가도 안 듣는 강팍한 자가 있으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가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끝장이야. 이제 내가 아무리 울며 그를 살려달라고 간구해도 소용없더라고. 소용없더라고. 여러분 이런 강팍한 자리에 가지 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 네가 무슨 잘나가 네가 말씀 없이 살겠다는 거야. 네가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야. 네가 뭘 잘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냈니 잘못했니 아니니 뒤니 하고 우리가 이런 교만한 자리는 반드시 꺾인다는. 천국은 교만한 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그런 어린 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히브리서 13장 21절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바울도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자기 생각 주장으로 고집으로 하는 자 반드시 망하고 그래서 종을 원수 삼고 말씀을 대변하는 종을 원수 삼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분노하고 모함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교만이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지혜를 뺏겨가지고 결국 말씀을 안 받고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깨달아지지 않는 저주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상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이 오면 무조건 아멘이요. 할렐루야. 설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멘을 하면은 불이 그 속에 들어가 여러분 속에 죄악을 태운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인격의 신이야. 무조건 말씀을 받아라 이놈아 대가리 깨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안에 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줘도 너가 아멘으로 안 받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 역사할 수 없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속에 불이 들어가 우리 죄악을 태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땅에서 경과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과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 시대에도 땅에서 쫓아 경과하신 말씀도 거역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로 쏟내려온 예수 하늘의 생명의 산뜻이신 예수 그분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하물며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받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야. 홍수 홍수. 여기 가도 설교 저기 가도 설교 더듬어 너무 들어가지고 설사마 다 해버려. 너무 먹어가. 한마디만 아멘해도 내가 살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있다가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두려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 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 그 정도로 이런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는데 짐승이 산에 올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올려간 말씀을 주실 때 십계명과 돌판을 주실 때 아무도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아무도. 왜? 내가 너희를 돌격해 할까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죄악으로 뭉쳐진 이 죄악 덩어리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가다가 한번 돌격을 당해가 쌉시간에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주님이 인내합니까? 할렐루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 안 했을 때 하나님이 길에 가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가 숙소에 있는데 죽이려고 모세를 죽이려는 그 안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돌로 가지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팍 던지면서 우리 남편은 피남편이라고 막 팍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예수 없이는 너희가 내 앞에 아무도 진노 이 진노의 잔에서 너희가 피할 자가 없다는 건 할렐루야.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죽일라 했단 말이요. 순종 안 할 때 오늘 우리가 신약에는 예수님 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네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매라는 불이기 때문에 죄악을 태우는 불이요 말씀의 불이요 말씀에 들어가야 죄악을 태우고 고쳐지지 말씀의 불이 아무리 와도 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교만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버리면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네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 고친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인간은 의지로 받아야 그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지 안 받는 자에게 강제를 절대 안 준다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 명예 혹 한 그릇 식물이 뭡니까? 에스가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네 명예 자존심 네 자아 네 위신 이거 때문에 이때까지 수술 실패한 자들이 종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수술 못 받고 쫓겨났잖아요.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네 한 그릇 식물, 네 자신의 조그마한 그것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이런 바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통곡했지만은 구하고 했지만은 버린 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한순간뿐이라고 생각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을 이것을 하게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수술할 때 그건 내가 죄인이야.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어쩝니까? 찌르고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빨을 갈고 인간이 이렇게 강박해요. 수술 파트들이 하나같이 거의 다 그래서 몇만 살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해상고통.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네가 목사보다 잘났냐? 잘난 게 있으면 한번 경기 대보자 이거야. 이거는 부덕이 하는 소리야. 내가 뭐 잘났다고 나타나는 게 목사보다 잘났나 그러면? 환자가 커요. 의사가 커요. 여러분, 의사가 반드시 환자보다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뭐 바보입니까? 간호부를 갖다가 환자를 무슨 간호부로 서노? 나는 성령은 대의사, 나는 간호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병자의 환자야. 그러면 간호원의 병든 간호원을 누가 환자를 돌보게 하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극히 상식적인데. 어떤 일에서도 앞으로 말씀을 멸시하고 안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도태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탁탁탁 다 잘랐잖아요. 다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출교당한 자치고 축복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쫓아냅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고 기회를 또 주고 용서하고 하고 또 해도 더 강팍해지고 더 못된 짓 하고 그래가 다 쫓겨났어요.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종을 오해하고 미워하게 해 돼야만이 종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을 안 받기 때문에 첫째 종을 미워하고 오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이 데리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탄의 대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뭐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길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라. 수술 받지 못하고 나간 자들이 전부 지자랑하고 앉아있어. 위신을 세우려고 영광 받다가 땅에 떨어진 이 납작이가 된 이 더러운 추한 죄를 숨기려고 전부 지자랑하고 1년이나 내일 가서 장사하자 하는 자들아 일을 남기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슨 말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느냐 말이여. 네가 죽어 있고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데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 이거에. 그러므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은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절까지 보면 너희 중 병든 자 있느냐? 너희가 병든 자 육의 병든도 병이지만 영의 병도 병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할렐루야. 더 큰 병.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 할렐루야. 장로가 누굽니까? 목자의 목자 주의 종. 할렐루야. 교회 장로를 택하여 청하여 그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준다 말이야. 성령의 기름 보면 말씀을 나서는 것을 준단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장로가 기름 부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은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그 종을 통하여 종이 그 아버지 저 성도 변화시켜 달라 고쳐 달라 기도하면 아버지가 고쳐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죄를 쓸어 구하고 너희가 죄를 숨기라 했어요. 죄가 좀 드러나면 어때요? 다 죄인인데 안 그래요? 하, 위신 깎였다고 도로 뒤집어 씌우고 이긴 죽는 길이야. 우리가 죄를 쓸어 구하고 첫째 따라하세요. 죄를 쓸어 구하고 병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종에게 왜 죄를 숨깁니까? 밝히고 알려주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네가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종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새 6개월 동안 하늘에 비를 닫아버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가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종에게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때 네가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종의 기도를 듣고 양을 고치는 하나님. 할렐루야. 너희가 이거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여 허단 죄를 덮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기도하고 그들 수술하고 할 때 그들은 반드시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허단 죄에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단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은 저 결코 죄인으로 못 살아. 이리가 물어가게 돼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리가 바로 앞에 와도 그걸로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사육을 쫓는 스승을 두는 게 양의 속성이라.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목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도해가 양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살 길은 목자 인도를 받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르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우매한 자들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정말 수술을 거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의 마음이 생각하길 주인이 드디어 온다.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유례차리니. 할렐루야. 악한 종은 마시자 먹자 심히 때리고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온다 하고 자꾸만 양들을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에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너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분쟁하고 셋이 둘과 셋이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가면은 분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부모도 부모의 잘못을 영적인 길을 인도하니까 부모도 원수 삼더라고요. 부모도 이게 악한 강박한 마음. 바른말하니 형제도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원수 삼고 미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 형제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겠더라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제고 부모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지 아지 않느냐. 너희가 법관에게 갈 때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 힘쓰라. 이 시대 말씀을 저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신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인도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너희가 호흡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그때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철저히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정결케 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이라도 남김없이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서 길에서 화해해라. 화해. 설교 말씀을 줄 때 화해해라. 회개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무리 울며등하고 살려달래도 냉정하시다. 나는 모른다. 그래, 나는 모른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러 왔는데 얻지 못해서 가원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포도밭에다 왜 무화과를 심어? 주인이 오지럽나? 포도밭에 포도 심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우리를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3년을 와도 안 돼. 실과를 구하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하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내가 그러므로 주인이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찍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항상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찍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말해요. 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 너희가 좁은 문 들어가라. 그러길 힘쓰라. 내가 너희기로니 들어가기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고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모른다. 기회는 우리가 이때뿐이다. 오늘 올해 한 해는 우리가 반드시 새로 온전히 기루까이 하고 온전히 고침받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한 해가 돼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또 그럼주고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 한 해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뭐라 그때 너희가 말할 때 우리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하가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떠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안아래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 말이야. 한마디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절 11절 이하 보면 이스라엘아 나는 악인을 죽는 것이 기뻐 안 한다. 주님은 너희는 악한 길에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인이 이 세대를 정지하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를 정지하리라. 할렐루야. 누굽니까? 지혜로운 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이끌게 돼 있다는 것들. 이 세대를 이끌게 돼 있고 강림을 이끌게 돼 있고 바로 오메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림을 이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는 이 모든 우린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맺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오늘 이 본문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무조건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몸이 양약되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까지 윤택하게 한다. 잠언서 2장 20절에 지혜가 늘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고 대저 정직하게 하는 자는 땅에 가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괴유한 자는 뽑혀서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이는 이 부와 능력과 권위가 절대 안 오기 때문에 잠언서 10장 13절에 미련한 자 등에는 채찍뿐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기회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의 집을 짓게 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에 장성한 자. 할렐루야. 너희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나시리는 바로 이 세대 지혜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혜다. 집을 짓는 자들이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더 견고하고 중후하고 아름답게 짓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짓고 수치스럽게 짓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진영의 소가 허물어질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이 왕국을 건설하는 자, 중대 포기하는 자, 설계도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짓고 모래 위에 짓는데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헛수고가 되는 자문의 지혜가 바로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석에 짓는 절설계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사서 고생한다. 바로 인생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불량이 되는 이 비결이 바로 지혜며 이 지혜 자문서는 묵시록과 같다. 숨겨진 묵시록과 같다. 바로 셋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며 바로 하나님이 이 숨은 보아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영적인 부자가 되고 생명의 길이고 영적 도둑질 당치 않게 되고 신부 정절 지키는 신부는 반드시 바로 이 지혜를 가져야 되며 정을 통해 부지런히 이루고 부지런히 명령하고 조언하고 사랑의 채찍으로 갈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외면하면 병든 영혼이 되고 무지막지한 영혼이 되어 생명을 포기하고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본 적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인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은 적 이런 자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대가는 수치와 권력과 재난으로 변하여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우리의 모든 지적 성화되는 길이고 에너지 원이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하여 부와 명예 권세가 다 와서 공중 강림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일수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매일 구하고 할렐루야 빛을 구하고 할렐루야 자문서를 많이 읽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반열에 꼭 들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둔하면서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 지혜를 명철로 주수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이 모든 명철과 도략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고 했는데 훈계를 듣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이 한 해에는 공중에 들림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땅에 떨어져 애통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